안녕하세요. 랩탈렘의 배성찬입니다. 오늘은 영상 두 번째 준비한 게 이제 곰팡이, 먹이 줬을 때 곰팡이,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사육장이 작았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거,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이쪽 비춰주시겠어요? 제가 일부러 먹이를 빼지 않고요. 여기다 놔뒀어요. 놔두고 지금 여기 지금 먹이가 썩어가지고 까맣게 변했죠? 까맣게 변했는데, 여기 지금 보면, 이게 거미줄이 아니에요. 다 곰팡이 균이에요. 곰팡이 균. 네. 먹이를 주시고, 빼주지 않고, 매일 주시고, 그 다음날 빼라 그랬는데, 만약에 안 빼신 상태가 됐을 때, 특히 사육장이 작을 때, 보통 3일에서 4일? 5일? 일주일 안에 범벅이 돼요. 그럼 지금 거미가 여기 있어요, 가운데. 보통, 거미가 이런 건조 지역이 없으면, 지금 얘 건조 지역, 이게 도망와 있는 거예요. 어딜 가지 못하니까. 이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나는데, 뭐, 배회성이나 보로성은 잘 감염이 잘 안 걸려서,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. 근데 너무 심각하게 감염되면 죽기도 해요. 근데 나무위성들, 특히 핑크톤은 100% 감염됩니다. 걔네들은 빠르면 1주, 2주, 늦으면 몇 개월 뒤에도 죽어요. 그게 곰팡이균의 위험성이에요. 그래서 핑크톤에는 절대적으로 핑크토리로는 키우지 마시고, 나무위성도 키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. 지금 보시면 심각하죠? 예, 전체적으로 다 펴졌어요. 이런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놔두고 보여드린 건데, 얘 뚜껑은 보시면 환기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. 그럼 몇 개 두는 거고,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코스, 피클통, 환기 잘 안 되고, 그나마 이거는 제가 넣어준 거죠? 예, 넣어줬기 때문에, 이렇게. 얘가 여기 살 수 있었던 거는 지금 곰팡이가, 네, 이 건조 지역 여기 부분에는 곰팡이가 잘 안 쓰니까 안 퍼져서 그나마 다행인데,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여기까지 퍼져나오겠죠? 그러면 타란툴라는 죽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초보자들이 뭐 바빴건, 아니면 시험 기간이었건, 아니면 어디 여행 갔건, 그래서 먹이를 주시고 며칠 동안 관리를 안 했을 때 터지는 문제점이에요. 매일 아니면 3, 4일에 한 번씩 관리하신다면 이렇게까지 퍼져나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꼭 먹이는 건조 지역에 올려주시고요. 에코스 젖은 부분이 아니고요. 건조 지역에 놔두시고, 그리고 나서 먹이는 그 다음날, 주신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대에 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. 얘는 사육장 나중에 옮겨줄게요. 두 번째,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초심플 세트고요. 초심플 세트고, 지금 아까 건드려서 이게 좀 많이 움직였는데, 저번에 건조 지역에 이 맨 땅, 사육장 바닥, 아무것도 안 깔려있는 건조한, 물기가 없는 거에다 놔뒀다고 그랬죠? 얘도 똑같이 놔뒀대요. 똑같은 시간 동안 먹이를 자른 거 그대로 놔뒀는데, 얘는 지금 보시면, 네, 곰팡이는 뭐 거의 안 올라왔네요. 곰팡이 안 올라오고 그대로 썩었죠? 이게 이 차이에요. 건조 지역에 먹이를 잘라놨을 때는 곰팡이가 잘 퍼지지도 않고, 이 사육장 전체에 봤을 때, 네, 위험하지 않죠. 만약에 그래도 이 사육장이 커서 다행이지, 이게 작았다 그러면, 네, 문제가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얘를 젖은 부분에 놨었으면 곰팡이가 더 빨리 많이 퍼졌을 거예요. 근데 건조 지역에 두니까 이렇게 그냥 자체적으로 썩거나, 곰팡이가 피더라도 이 윗부분만 살짝 펴요. 살짝 피고 말아버리기 때문에, 이 생물은 여기 자꾸 돌아다니고 있죠? 네,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.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. 이거는 전문가들이면, 시간이 지나서 전문가, 오랫동안 제가 키워봐서 잘 안다 그러면 작은 통에 키워도 돼요.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초보일 때 생물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말라고 설명드리는 거라, 그 전문가적인 그거랑 이 사육장 넓은 거랑 이렇게 뭐 작게 만드는 게 전문가고 크게 만들면 초보자다, 이게 아니에요. 잘못된 설명이에요. 그런 분들이 설명하는 건 잘못된 거고, 초보자들이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좀 넓은 데다 키우시고, 생물을 우선 죽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어차피 몇 개월 지나고 많이 키우시다고, 그리고 번식까지 하신다 그러면, 예, 당연히 나중에 피클론도 쓰게 돼요. 그리고 유령도 생기고요. 관리하는 방법, 그 전에는 사육장이 좀 넓은 게 에코스를 썼을 때 좀 안전하고, 지금 초심플 같이 이렇게 간단한, 네, 세팅으로도 충분히 초보자들이 안전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이런 데다 사육을 하세요. 네, 그러면 이것도 끝나고 세 번째, 네, 통을 보여드릴게요. 소프트와이버, 이 소프트와이버를 저희가 많이 쓰는데, 이 소프트와이버에 지금 보시면 약간 나무처럼 위로 확 치어 올렸죠? 네, 여기 보시면 저기 비춰지나요? 저기? 네. 예, 소프트와이버에 보통 저희가 주 용도로 많이 쓰는 용도가 이 용도기도 해요. 중간에 먹이가 떠서 거기 찌꺼기를 얘가 던져놨는데, 거기 부분에만 곰팡이가 폭 피어 올라왔고, 곰팡이 보이나요? 네.
네, 그 부분만 곰팡이 펴 있고 밑에 젖어 있는 부분에 곰팡이가 안 생겼어요. 저 상태로 되면 저기 젖은 부분에 곰팡이 폈다가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. 말라서 곰팡이도 좀 시간 지나면 사그라들어요. 네, 사그라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 화이버를 이용해서 먹이를 주시거나 하셔도 나무시선 같은한테는 안전하겠죠? 그리고 3, 4일 한번 보시기 때문에, 그리고 그 다음날 먹이를 보신다 그러면, 빼신다 그러면, 이런 것들은, 네, 문제가 아예 안 돼요. 근데 어차피 관리를 못하는 시간도 존재하기 때문에, 뭐 학생이라 그러면 시험 기간, 아니면 뭐 다른 일 때문에 업무적으로 바쁠다 할 때는, 네, 그런 거. 이렇게 쏙, 먹이 찌꺼기만, 네, 빼주시면 돼요. 네, 먹이 찌꺼기 빼주시고, 네, 그리고, 어차피 뭉개진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. 어차피 얘가 보수 작업을 다 해요, 거미들은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안전합니다. 그래서 소프트 화이버를 쓰는 거예요, 많이. 소프트 화이버 밑에 쪽에 깔려있는 게, 뭐, 먹이류나 두드러미 살아있는 거 줬을 때도 여기 밑에 젖어있는 부분에 젖지 말고 올라와라고 하는 거고, 또 먹이를 줄 때도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장식물에다 올려놓으라는 이유가 그냥 그 상태로 잘 말라버리고 곰팡이가 피더라도 그쪽 부분에만 곰팡이 피기 때문에, 네,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